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한화 이야기. 거북도사는 집에서 밀린 청소를 하다 창문에서 수상한 얼룩을 발견한다. 그러던 도중 박사가 보낸 창문 밖의 남자 괴물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북도사는 미처 닿지 못했던 창문 얼룩을 닦기 위해 나가는데 모든 창문에 수상한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거북도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창문을 깨버리지만 까먹고 깨지 못한 창문이 있어서 창문 밖의 남자가 거북도사의 집 창문을 3번 두드리며 게임이 시작됐는데, 박사!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내가 숨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 거북도사.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그게 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5분이면 좀 촉박한데? 거북도사, 지금부터 그렇게 당황하지 말라고. 아니, 5분이면은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발견한 데이터 속에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창문 밖에 남자가 게임을 시작하는 시간은 늦은 밤 새벽 2시라고 해. 새벽 2시? 그러면 지금 시간이 1시 30분. 2시가 되려면 아직 30분이 남아있는 거네? 그렇지, 거북도사. 30분 동안 집안을 살펴보면서 숨어있을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나는 그동안 데이터 속에 더 힌트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 오케이, 알았어 박사. 이거 창문 밖에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5분 동안 나를 찾을 건데 어디에 숨어있으면 좋으려나? 오, 그래. 우리 집에는 비밀의 방, 다락방이 있잖아. 이렇게? 다락방 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여기라면 창문 밖에 남자가 아무리 우리 집을 열심히 뒤져도 나를 못 찾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숨어 있을 만한 곳, 다락방. 그러면은 다락방 다음은? 여기 침대 밑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엎드려서 침대 밑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창문 밖에 남자가 이렇게 아래를 굳이 쳐다보는 게 아닌 이상 나를 찾지 못하겠지? 오케이, 좋았어. 침대 밑 두 번째 장소. 아니면은 여기 바로 옆에 옷장에 숨어 있는 거지. 옷장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오! 문을 닫으면? 옷장 안이 조금 무섭지만 여기도 창문 밖에 남자가 못 찾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다음 공간, 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숨어있을 만한 공간이 있나? 여기 변기 속? 아무리 그래도 변기 속에 숨어있을 수는 없지. 오, 그래, 여기 욕조에 숨어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욕조 안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창문 밖에 남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욕조 안을 쳐다보지만 않으면 나는 들키지 않고 5분 동안 숨어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욕조 안에도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 그 다음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여기 거실. 거실에는 딱히 숨어있을 만한 곳이 안 보이네. 어?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듯이 등잔 밑이 어둡다. 오히려 이렇게 뻔한 식탁 밑에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여기는 너무 위험한가? 아니면은 주방에는 어디 숨어있을 만한 곳이 없나? 그래, 싱크대 밑에 있는 수납장. 여기! 오! 이 밑에 수납장에 숨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위에 있는 수납장? 밑에보단 위에가 좋을 것 같지만 위에 수납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지? 오케이, 여기도 일단 스킵. 그러면 그 다음은? 이거 냉장고에 숨어있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들어갔다가 추워서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일단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공간을 봐볼까? 이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 이 정도면 대충 우리 집에 숨어있을 만한 곳은 다 찾은 것 같네. 그러면 어디에 숨어있어야 잘 숨어가지고 창문 밖에 남자한테 들키지 않으려나? 박사! 박사! 우리 집안 곳곳에 숨어있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어디에 숨어있어야지 창문 밖에 남자한테 들키지 않을까? 거북도사, 내가 데이터 속에서 힌트를 더 찾아냈어. 힌트를 더 찾아냈다고? 그럼 지금 빨리 알려줘. 지금 시간이 1시 50분. 창문 밖에 남자가 찾아오려면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 일단 창문 밖에 남자는 맨 처음 추운 곳을 먼저 살펴본다고 해. 추운 곳? 추운 곳이라면 설마 여기 냉장고를 말하는 건가? 그래, 거북도사. 냉장고라고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지만 집 안에서 추운 곳이라고 하면 냉장고밖에 없지. 냉장고에 숨어있으려고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숨어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은 쉬는 곳. 쉬는 곳? 쉬는 곳이라면 설마 나는 주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도 보고 잠도 자니까 침대를 말하는 건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군.
박사가 이걸 안 알려줬다면 나는 침대 밑에 숨어있다가 꼼짝없이 창문 밖에 남자한테 들켰겠네. 박사, 그러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물이 있는 곳과 거울 아래라고 해, 거북도사. 물이 있는 곳과 거울 아래? 우리 집에 물이 있는 곳은, 그래, 화장실. 이거 욕조에 숨어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 다음에 거울이 있는 곳은? 거울도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냥 화장실 자체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겠네. 오케이 박사, 그러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창문 밖에 남자는 마지막으로 빵이 부서진 곳을 찾아본다고 해. 빵이 부서진 곳? 설마 밥을 먹는 식탁을 말하는 건가? 정확히 나와있진 않지만 빵이 부서진 곳이라면 식탁밖에 없겠지, 거북도사. 오케이, 고마워 박사.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화장실이나 냉장고 같은 곳에 숨어서 창문 밖에 남자한테 들켰을지도 몰라. 거북도사, 그러면 내가 말한 장소를 잘 기억하고 5분이란 시간을 최대한 끌어봐. 오케이 알았어. 이제 1시 55분, 2시가 되면 찾아오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잖아. 슬슬 창문 밖에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겠지? 역시 곧 있으면 들어오겠다. 그러면 최대한 일단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서 으차, 이렇게 소파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막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괴물인 창문 밖에 남자라도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 좋았어. 이렇게 소파로 일단 현관문을 막았고, 그 다음 창문 밖에 남자가 들어갈 만한 장소를 모두 잠가 놓는 거야. 일단 침실 이렇게 잠가 두고, 그 다음 화장실도 이렇게 잠그면은 오케이, 완벽해. 그리고 내가 까먹은 게 뭐 없나? 창문 밖에 남자가 빵이 부서진 곳을 마지막에 살펴본다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 식탁도 들린다는 것 같은데, 식탁에서 시간을 끌려면, 그래, 내가 먹으려고 사놨던 도넛을 식탁 위에 올려두는 거야. 아무리 괴물이어도 맛있는 도넛은 못 참지. 그런데 지금 시간이 뭐야? 1시 59분? 2시가 되려면 1분밖에 남지 않았잖아. 어떡하지? 어디에 숨어야 되는 거야? 어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일단 내가 소파로 현관문도 막아두고 방문도 모두 잠가놨으니까 마지막에 둘러본다 했던 여기 식탁, 오케이, 식탁 밑에 숨어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좋았어. 이렇게 조심히 식탁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야? 문이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야? 무언가로 문을 막아둔 건가? 생각해보니 그러면은 반대로 문을 열면 되잖아. 소파로 문을 막아두다니 비겁하군. 소파로 문을 막아둔 덕분에 그래도 시간을 조금 끄는데 성공했어. 추운 거. 그래, 냉장고. 뭐야, 냉장고에 숨어있을 줄 알았는데 냉장고에 숨어있지 않군. 그렇다면 쉬는 곳,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볼까? 여기인 것 같은데. 뭐야, 이번에는 문을 잠가놔. 재미있군. 하지만 나는 괴물이라고. 이 정도 문 따위는. 좋았어, 드디어 열렸군.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침대 밑에도 숨어있지 않잖아. 그러면 물이 있는 곳,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잠가놨구나.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열렸다. 아니, 이 녀석 꽤나 잘 숨어있는군. 물이 있는 화장실에도 없고, 거울이 있는 곳 아래에도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잘 숨어있는 거지? 그렇다면 식탁으로 한번 가봐야겠군.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감쪽같이 숨어있다니. 이 녀석 한두 번 스무 번 숨쉬기가 아닌데. 이거는 맛있는 도넛이잖아. 배고파. 일단 먹을 것 좀 먹고 생각해볼까? 맛있어. 아니, 도넛을 먹다 보니 벌써 5분이 됐잖아. 게임의 룰은 지켜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창문 밖에 남자가 5분이 지나니까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이거 식탁 위에 도넛이 없었다면 아마도 창문 밖에 남자한테 들켰겠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창문 밖에 남자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뭐야, 이렇게 빨리 도망쳤다고? 어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